아이고,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충박사입니다. 다다의 육아일기. 육아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여주면서 육아일기라고 하네요. 오늘 하루 엄청 바빴습니다. 아침에 9시 조금 넘어서 유나랑 같이 와이프 출근하는 거 데려다 주고 왔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요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유나 요거트가 며칠 전에 샀는데, 제가 날짜를 보고 샀는데, 그게 네 개는 좀 오래된 기간이 긴 날짜고, 네 개는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이면서 판매를 한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지만, 아마 제가 잘못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나야, 여기서 놀아.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 출근시켜주고, 유나랑 같이 유모차를 타고, 아유, 위험해요. 어이구, 아이고. 유모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 슈퍼에 가서 유나가 먹을 요거트를 사고, 그리고 몇 가지 요리를 하려고 요리 재료를 좀 사갖고 왔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치사장에서 몇 개월 일을 해가지고 요리를 할 줄을 압니다. 옛날에는 칼질도 잘했는데, 지금 녹슬어서 칼질은 잘 못하고 할 줄을 아는데, 재료가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데, 준비가 안돼 있으면 별로 하고 싶지를 않아서 요리를 잘안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소세지 야채 볶음하고 부대찌개를 했습니다. 소세지 야채 볶음에다 양파를 잔뜩 넣었더니 부대찌개에 늘 양파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재료를 사갖고 집에 오니까 유나가 잠을 자고 있어서 유모차에서 그대로 잠을 재우고 일어난 후에 어린이집에를 보내주자. 그게 11시 한 15분, 11시 20분쯤. 그럼 유나는 이제 어린이집 가서 점심을 먹고, 점심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놀다가 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놀고 오면 집에 와서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오자마자, 그냥 뭐 땡깡도 안 부리고 그냥 유나 침대에다가 눕혀놨더니 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잔것 같은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소세지 야채 볶음을 하고 부대찌개를 또 했습니다. 소세지 파티죠. 헤헤헤헤. 딱 요리가 끝날 때 되니까 유나가 깨서 지금 같이 놀아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놀아준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유나 혼자서 놀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에휴. 어저께 아침에 가래 끓는 소리 나고 폐에 가래가 찼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약효가 아주 직방으로 들었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유나를 잘 챙겨야 됩니다. 와, 이제 이 더운 한여름에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진짜 미친 듯이 더워요. 이게 처음에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회사에 얘기를 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도 뭐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와이프가 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미 시작된 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이제 겨우 8일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며칠 전에는 새벽에 깨고 나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아휴, 애 걱정만 하고, 가족 걱정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돈 걱정을 하니까 큰일이에요. 돈 걱정 안 하고, 애기하고, 어린 와이프만 잘 케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요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 에어컨이 이거 딸랑 한 대라. 감당이 안 돼요. 유나야, 가자. 아빠가 요리한 것좀 보여주게. 이리 왔어요. 짜짜짜. 손이 필요하니까 유나는 잠깐 보행기에다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기가 알리익스프레스로 엄청 싸게 샀죠. 보행기 사러 갔더니 보행기 안에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미쳤다 해서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습니다. 소세지 야채 볶음을 했고 재료가 별로 없어갖고 그냥 소세지하고 스팸 파티예요. 부대찌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리핀 음식 훈바. 훈바가 있고 아도보가 있는데 뭐둘다 비슷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장조림 같은. 자. 이제 슬슬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이제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야, 바이바이.